지난달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황 목사님, 암흑의 집사님 알죠? 아, 네, 압니다. 전에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서 여러분 얘기 나눈 그 농학 박사님 아니세요?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그분이 말이요, 완전히 변했습니다. 아니, 변하다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무슨 일이 났나요? 그랬더니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번에 만나서 간증을 들었는데 아, 감동이에요. 말씀 좀 해보세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버티다 못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큰 병원에서 검진을 받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혼수 상태였다고 합니다. 심전도는 이미 멈추었고 의사들이 여러 명 달려들어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보고 다 죽은 시체 뭐하러 가져왔어요? 손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나는 의식이 있어서 눈은 못 떴지만 다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니 앞이 캄캄해졌는데 그때 어떤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네 묘비에다 기록할 말을 써보아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적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꽤 많은 거예요. 학벌 좋아, 공부 많이 했어, 논문도 많이 썼고 업적도 있고 그럴듯한 직함도 많고 그런데 이거 다 묘비에 쓸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라는 것을 한마디로 어떻게 써야 하는가? 쓸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고민하고 울고 있는데 다시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이제 남은 인생은 그 한마디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더니만 밝은 빛으로 왼쪽 눈을 비추고 그 다음엔 오른쪽 눈을 비추면서 다 나았다.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눈을 딱 떴는데 심전도가 돌아오면서 의사들이 하는 말,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분명히 죽었었는데 멀쩡하네. 그래서 그날로 집으로 퇴원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감격이 넘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하여 남은 인생을 살까? 그 집사님이 그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 조만간 같이 만나 식사라도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생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우리의 생각은 전쟁터와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싸움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과 마귀의 생각이 다 엉켜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이 모든 복잡한 생각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켜야 돼. 고백하면서 그럴 때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서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내쫓고 교만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에 붙들려서 일생을 낭비하기 쉽다. 그런 말씀을 했죠. 왜 이런 말을 했냐 하면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 소수가 육신적인 판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식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볼 때는 그들의 생각의 진이 이미 견고하게 굳어져서 어느 것으로도 부술 수 없게 됐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진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라. 너희들의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 아니냐. 그게 지난 시간에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자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자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많이 했거든요. 왜 남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해야 되냐면은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는 남보다 못하면 안 되거든요. 남보다 잘나야지. 내가 너보다 옳고 내가 너보다 더 훌륭해야만 남을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적을,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자랑해야만 했단 말이지. 그래서 자기 자랑을 많이 했는데 그들이 하는 자기 자랑을 잘 들어보니까 잘못된 사랑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에 대하여 말하는 겁니다. 자랑은 좋은데 잘못된 사랑은 하지 마라. 제대로 된 자랑을 해라.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자랑하는 방법입니다. 자랑에도 방법이 있다. 세 가지 내용을 다루는데 첫째는 잘못된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두 번째, 자랑의 진정한 목적은 뭔가? 세 번째,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자랑하는 방법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맨 처음 잘못된 사랑은 뭐냐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자랑이 뭐냐? 12절 우리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를 칭찬하는 것, 자화자찬. 첫 번째 잘못된 자랑은 뭐라고요? 자화자찬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거. 원래 자랑은 남이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누가 말이지 자기의 연약함을 얘기하는데 나는 안 그래, 나는 잘났거든, 그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우리 자식은 똑똑해서 그런 일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 주책이지요.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그 자화자찬은 잘못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자랑은 뭐냐? 12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읽읍시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두 번째 잘못된 자랑은 자기 자랑을 말하면서 그것 때문에 남을 무시하는 자랑.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이런 자랑 가지고 있는데 너 이런 자랑 없지, 그러므로 너는 무시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랑하는 건 좋아. 그러나 나는 이런 자랑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다른 자랑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운동 잘해? 그럼 다른 사람은 노래 잘 불러. 네가 글을 잘 쓰면 다른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 나에게도 자랑이 있지만 그거 없다고 남 무시하지 말고 남에게도 다른 자랑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 자랑에 몰입을 하게 되면 남을 무시하는 것으로 빗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남 얘기, 남 험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을 낮추어 봄으로써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자랑이 빗나가게 되면은, 자랑이 빗나가게 되면 내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을 그것 때문에 무시하는데 이건 잘못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잘못된 자랑이 뭐냐? 13절입니다. 우리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랬어요. 분수 이상의 자랑이 잘못된 자랑이에요. 쉽게 말하면 뻥튀기 하는 자랑. 그러니까 자랑은
사실만큼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을 하기 시작하면 자꾸만 과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어느 기관에서 그 조사를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간증을 하잖아요. 처음에 한 간증과 열 번째 한 간증과 스무 번째 한 간증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떻게 아세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달라졌겠어요? 거기 뭐가 들어가겠어요? 과장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부피가 커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잘못된 자랑이 뭐냐? 15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남의 수고를 근거로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한 게 없거든. 그런데 결과가 좋았어. 그런데 그게 마치 내가 그래서 그런 것처럼 자랑하는데 나타나는 거. 이게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한 일도 없으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자랑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자랑을 도둑질하는 거다 이거예요. 이런 자랑은 나쁜 거라는 거예요. 이 나쁜 잘못된 자랑 네 가지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냐 나쁜 것이냐 그럴까요? 아니에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에요. 심리학자 마틴 셀링먼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어야 한다. 자랑은 건강한 인격을 위하여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진정한 자랑은 교만하지 않은 자부심인데 이것은 자기 가치 인식에서 나오는 안정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은 자랑은 삶의 힘이고 자기의 가치를 지탱해주는 소중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랑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랑은 있어야 되지만 잘못된 자랑을 하지는 마라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놓고 제대로 된 자랑이 뭔지를 정리할 수 있겠죠? 그죠? 제대로 된 자랑이 뭐겠냐? 다른 사람이 해주는 자랑이어야 하고 자기 입으로 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 자랑하면서 남 무시하면 안 되고 세 번째는 사실에 입각한 자랑이어야 하고 남의 자랑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 입으로 떠들어대거나 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는 겸손하고 진실한 자랑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랑 그런 자랑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자랑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랑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각자에게 다 자랑거리를 나누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 원리인데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자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나에게도 너에게도 하나님은 각자에게 나누어 주신 자랑거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 자랑거리 그것을 먼저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랑거리가 무한정으로 많으냐?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13절에 범위의 한계를 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무한한 자랑을 준 것이 아니고 적당한 자랑을 사람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랑거리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많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랑거리가 전혀 없느냐? No. 적당한 자랑거리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범위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14절인데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간 것이 아니요. 그런데 이 자랑을 지나쳐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에게 주신 자랑이 각자에게 있는데 그거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15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그랬어요. 그 주신 자랑을 더욱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풍성하게 자라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거리를 다 주셨는데 적당한 자랑거리를 주셨어. 그걸 소중히 여기고 오버하지 마. 대신 그 자랑거리를 극대화시켜 풍성하게 만들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 자랑스러운 거죠? 충성되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으니까. 그걸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버하면 안 돼.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더 풍성한 자랑거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버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번 거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오버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더 풍성한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자랑거리입니다. 소중히 여겨라. 단 오버하지 마. 그 지식을 가지고 더 풍성한 자랑거리 만들어내.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랑을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16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자랑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아,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랑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데 도움 주기 위하여 자랑거리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지금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힌트 다 드렸잖아요. 자랑거리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랑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한다고 합시다. 뭐라고 전도할까? 뭔가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랑거리예요. 미국의 전도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있어요. 전도하기 가장 쉬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첫째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자랑하고 두 번째는 목사님 자랑하래.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미국 전도협회에서 공식 발표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려면 뭔가를 자랑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든가 문제가 해결됐다든가 행복하다든가 뭔가 반드시 복음 전파에는 자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뭘 준다? 자랑거리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갔다 오셔서 집에 다 식구들 모여놓고 교회 욕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려면 자랑을 해야 돼요. 비난을 하게 되면 전도는 끝나는 거예요. 야, 교회 문제 많어. 이래 보세요. 자식들이 배우는 거죠. 아, 교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갔다 와서 뒤에서 욕하는 거구나. 딱 배우죠.
전도 끝입니다.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다. 말씀 듣고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다. 너도 들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 나도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왜냐하면 자랑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하여 각자에게 다 자랑거리를 준다. 그러므로 그 자랑거리를 소중히 여기고 오버하지 말고 그 자랑을 극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진정한 자랑거리, 최고의 자랑거리가 뭐냐?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것, 더 이상의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습니다만은 하나님 자녀 된 것보다 더 큰 자랑거리 있으신가요? 없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주 안에 있게 된 것보다 더 큰 자랑이 없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 자신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자랑거리 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고의 자랑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나 자신의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자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칭찬하는 그 자랑, 그거야말로 마지막 가질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종말론적 자랑 그렇게 불러요. 신학적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날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는 우리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가 섰을 때 고린도 교인 여러분은 나를 자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을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살아 생전에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를 만난 것은 정말 행복이었고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사도 바울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또한 교인들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 있을 때 고린도에 갔을 때 낙심하고 힘들었는데 이분들을 만나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이분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에 하는 자랑,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자랑, 이걸 종말론적 자랑인데 우리의 진짜 자랑은 그날에 있는 종말론적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자랑했지만 그 자랑에도 다 무게가 있고 크기가 다르지만 마지막 자랑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이런 자랑거리 저런 자랑거리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날에 자랑할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초라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종말론적 자랑이 있도록 하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장례식을 많이 인도해요. 제가
장례식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고인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고인의 자랑거리,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 각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목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장례가 났다고 하면 바로 제가 주장례일 경우에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어떤 본문을 가지고 장례식을 인도할까요?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는요, 4시간을 내가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만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장례식 때 제가 가장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한 가지 인생의 자랑거리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부탁하고 싶은데 여러분의 장례식을 제가 인도할 때 한 가지라도 기억할 자랑거리를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그 자랑거리를 찾고 기억을 되찾으면서 심지어 예배드리던 모습이라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옆 사람이 안 보이지만 저는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그 예배 드렸던 진실한 모습 하나라도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자랑을 찾으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찾느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이지 돋보기를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잘못된 거 찾아가지고 벌주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찾는 것은 우리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식을 자랑하죠. 비록 서운한 게 있어도 남 앞에서 자식 자랑 안 합니까? 우리 애는 그래도 이런 장점이 있다고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정리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랑거리를 주시려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주시고 거기에 무한한 많은 선물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 시간과 그것을 받아서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도록 만들려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임을 증명시켜 주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고 여러분의 장점, 자랑거리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자랑거리가 없다? 그 인생은 서글픈 겁니다.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악수를 딱 하면서 좋죠. 좋은 관계 맺읍시다. 목사와 성도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신앙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사님의 인생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을 통하여 주의 일에 동참하면서 성도님의 인생의 소명을 완수하기 때문에 저하고 잘 지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주신 것이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기억날 거예요. 그걸 잘 쓰시면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스펙들이 있는데
그 스펙 화려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자랑거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갈 자랑거리는, 종말론적 자랑거리는 나 자신을 위한 최고의 재산입니다. 거기에 따라 상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 얼마 물려줬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한 나름대로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이런 것을 가지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 저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고 헌신하며 충성하여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를 만들도록 그 긴 세월과 은혜를 주셨건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종말론적 자랑거리를 만들지 못하고 다 남겨두고 그냥 가는 인생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자랑거리를 가지고 말씀 나누는 오늘 주님이 나에게 무슨 자랑거리를 주셨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각자에게 다 주셨다고 했어요. 그걸 소중히 여기고 오버하지 말고 그 자랑을 더 풍성케 해야 됩니다. 그 자랑을 통하여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자신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진정한 마지막 자랑거리, 종말론적 자랑거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게 주신 자랑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자랑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자랑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을 무시하면서 잘못된 자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자랑을 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는 범위와 한계를 따라 자랑거리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소서. 그 자랑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자랑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게 해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자랑거리가 있는 인생 살게 하소서.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랑거리 주신 이유는 복음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랑은 내가 구원받은 것, 그걸 가능케 하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에 종말론적 자랑거리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만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오 주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올려드릴 자랑거리를 주소서. 그 자랑거리를 찾으시려고 우리에게 긴긴 인생을 주시고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그 자랑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자랑거리를 근거로 복주시고 영원한 세계에서 면류관 주려고 하시는데 그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는 허탈한 인생 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자랑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자랑하게 해주소서.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 자기 나라를 자랑하는 국민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랑을 통하여 복음은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자랑해야 될 텐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비난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나라를 자랑스러워해야 될 텐데 비판하고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러니 어찌 좋은 나라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고 자기 나라를 자랑하는 국민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자랑이 너무 많습니다. 올바른 자랑을 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자랑거리를 주신 하나님, 그 자랑거리를 소중히 여기고 오버하지 않고 그 자랑거리를 더 풍성히 만들게 하소서. 그 자랑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게 하시고 나의 최고 자랑은 주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 있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